대한민국 방송 3사 그리고 종편 케이블 모든 채널을 다 뒤져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내일 행사 소식입니다. 내일 일정이 바쁩니다. 우리 오후 1시에는 고척돔 야구경기장에서 야구 해설하고요. 바로 우리 강원도 하이원 그랜드 호텔로 출발합니다. 내일 공식 행사는 7시부터지만서도 우리 영기님 그리고 양지은님 그리고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에 발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쯤 우리 이찬원님이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가장 큰 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엔딩 무대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현장에 가시는 분들 또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행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12월 3일과 12월 10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사인 12월 3일날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맡았습니다. 그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이원 리조트가 12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밤마다 다양한 공연과 불꽃쇼 등의 이벤트를 마련한 등 연말 손님 맞이의 한창입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30일 마운틴 콘도 하이하우 광장과 4달 1일 그랜드 호텔 잔디 광장에서 트로트 가수 박현빈이 출연하는 트로트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박상철, 강진 등의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이 리조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잔디 광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하이원 그랜드 호텔 5층 컨벤션 홀에서 4달 3일과 10일 오후 7시에 하이원 뉴스타 콘서트가 열립니다. 3일에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양지은, 영기의 무대가 펼쳐지고 10일에는 규영과 다비치가 편안한 목소리와 감성 발라드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이 왜 중요하냐면요. 3일과 10일 공연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이원 그랜드 호텔 가장 큰 컨벤션 홀에서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트로트 버스킹 공연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을 위해서 가장 큰 하이원 그랜드 호텔 5층 컨벤션 홀에서 열리기 때문에 3일 공연과 10일이 중요한데 그중 첫 번째 공연이 이찬원님, 양지연님 그리고 영기의 무대 그 중에서도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연말인 31일 오후 7시에는 세계적인 마술사 최은우의 마술쇼인 매직 콘서트와 오후 10시에는 연말 특별 하이원 불꽃쇼가 펼쳐지며 고객들에게 특별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혹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꼭 이찬원님의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공연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12월 3일에 이 모든 매장에서 2만원을 사용하신 영수증만 있으면 1시까지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